역시 뭐 ETF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타이거 ETF. 아,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 직접 투자를 요즘 이제 많이 하시니까 뭐 직접 투자도 당연히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하셔야겠습니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하다. 아, 이건 네. 좀 나보다는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제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거죠? ETF는 뭐 네. 사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결합한 상품이라고 봐야죠. 네. 네. 아유, 펀드 가입하고 그 환매하려고 가면 또 뭐 줄 서야 되고 도장 찍어야 되고 아유 피곤해. 네. ETF 좋죠. 네. 광고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우리죠. 아니고 뭐. 네.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오늘만이 아니라 요즘 쭉 보니까 이제 광고에. 예. 오히려 저보다 더 이제 옵티마이즈가 된 것 같다. 아주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아, 네. 네이버 그리고 CJ가 뭔가 일을 같이 도모하려는 모양이죠? 이제 어제 알려진 거예요. 네. 네이버하고 CJ그룹에서 뭔가 전략적 제휴를 할 거다 이런 건데 알려진 거는 그런 거예요. 네이버가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강하잖아요. 이제 네이버 쇼핑 이제 쿠팡하고 결국은 양강 체제가 될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쿠팡은 자체 쿠팡맨 그죠? 물류가 네. 있죠. 총알 배송. 네. 네. 로켓 배송. 로켓 배송. 네. 네. 총알이란다. 총알이 더 빠른가? 로켓이 더 빠른가? 어쨌든 빠르게 네. 총알이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이버는 이제 자체 물류망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디를 쓰고 있냐면 CJ 대한통운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활용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CJ 그룹 안에 뭐가 있냐면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뭐예요?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을 하나 보니까 물론 이제 뭐 TVN이라든지 이런 네. 채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네이버도 이제 이 어떤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북미의 또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 잘 나가죠. 뭐 또 일본이나 동남아 라임이라든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네. 라인이라든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양사가 뭔가 전략적 제휴를 해서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주식 일부와 CJ 그룹 산하 계열사인 CJ 대한통운 CJ E&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이 주식을 맞교환하는. 근데 어제 이제 양사 쪽에서 나온 얘기는. 맞교환 조건이라든지 비율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런 쪽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아마 시너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네이버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쿠팡이 그 수년 동안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사실상 투자를 했던 게 사실 물류 배송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가진 거고 일종의 네. 풀필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네. 배송부터 인도 뭐 다 합친 이런 체제를 누가 먼저 대규모로 갖추느냐가 결국은 향후에 이커머스를 비롯한 이런 유통망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필요한데 근데 자체적으로 또 이걸 하려면 아유 또 물류 창고 사야죠. 또 뭐 아. 네? 쉽지도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그 기존 생태계하고 마찰. 네. 왜냐하면 네이버가 항상 이제 보면은 새로운 쪽에 진출하다 보면. 예, 안 그래도 이제 독점이라는 독과점이라는 그런 이슈로부터 계속 이제 공정위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새로운 형태로 본인이 다 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회사란 말이죠. 맞아요. 뭐 할 때마다 네, 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항상 네. 뭐 무슨 저 골목상권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눈물. 예를 들면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네. 미래에셋에서 전략적으로 대규모로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그 생태계에 들어갈 때는
기존 생태계에 있는 플레이어와 손을 잡고 가면은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완화된단 말이야. 그런 독과점 이슈라든지 네. 야, 네이버가 이런 데까지 막 들어오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물류 배송이라든지 이런 풀필먼트 쪽에 CJ 어차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네. CJ 대한통운과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게 굉장히 순조롭게 진입한다. 이런 게 이제 네이버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데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뭐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넷플릭스가 또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또 연계가 되고 이래서 네. 어쨌든 물류를 비롯한 이런 유통 쪽의 어떤 그 강자인 CJ 그리고 네. 또 다른 유통이죠.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컨텐츠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하는데 어제 뭐 주가에는 그다지 뭐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CJ ENM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은 비교적 하락세를 보였고 네이버는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된 이후에 이 양사 그리고 관련된 주식들의 추이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바람을 가져보면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플랫폼 회사라든지 콘텐츠 회사 또 이런 물류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이 멀티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훨씬 낮게 평가받는 우리나라가요? 이유가, 예, 낮게 평가받는 이유가 아유 그래야 한국 5천만 거기서 뭐 해봐야 얼마나 아니야 이런 이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거죠. 예를 들면 뭐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 만든다. 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든 그럼 그걸 이제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실어 날르면 되니까. 네. 근데 서비스라든지 플랫폼은 워낙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제적인 표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야 그럼 뭐 그래 가지고 되겠냐? 네이버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뭐 구글 이기겠어? 그렇잖아.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형태의 국내 어떤 각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군 계열군들이 시너지를 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죠? 예, 이런 전기를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그런 기대를 네. 좀 해보게 됩니다. 네이버는 컨텐츠의 플랫폼을 그리고 CJ는 물류의 플랫폼을 서로 예. 제공하면서 시너지를 낼 것 그렇죠. 같다. 네, 이런 네이버와 CJ 제휴 관련된 뉴스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 뭐 미국 대선 네. 바이든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승부의 추는 기울어가고 있는 거죠? 현재 여론조사가 이제 3주 남았기 때문에 네. 각종 여론조사가 계속 이제 뭐 주 단위로 계속 이제 발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도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가 여간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죠. 예를 네. 들면 네. 13일 현재 시각입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를 보니까 네.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51.6%고 트럼프 대통령이 41.6% 그러니까 10%포인트 격차로 바이든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지난달 17일 그 조사를 보면은 5.8% 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격차가 확대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 17일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후보 토론. 네. 그런데 두 가지 악재가 연달아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역시 코로나19예요. 네. 이 대응에서 미흡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겠어요. 뭐 어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 거 보니까 차이나 바이러스 뭐 이런 용어를 쓰던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어떤 감염률이라든지 또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 대선의 프레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거 전문 매체입니다. 538이라는 게 538이라는 게 네. 미국 전역의 대선 선거 인단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538에서 얘기한 것도 12일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를 해보니까 네. 바이든 후보 52.3, 트럼프 대통령 41.9.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나온 거죠. 10.4%포인트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비슷합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선거 전문 매체 538에서 추정한 거는 6.6%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었는데 네. 이게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조사한 걸 보면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죠.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바이든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데 남부의 3개 주죠. 플로리다에서 3.7,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5. 원래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살짝 앞선다고 그랬거든요. 한 달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도 2.7%포인트 바이든 우세다. 그리고 북부 새로칸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3개 주죠. 펜실베니아에서 7.0, 미시간에서 네. 7.0, 위스콘신에서 6.3. 그런데 어제 제가 자기 전에 CNN을 좀 보니까 위스콘신 같은 데들이 엄청나게 확진자 늘고 있는 거예요. 그 차트를 보여주는데 네네네. 굉장히 그 신기록도 급한 신기록을 이제 세우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공교롭게 이런 위스콘신을 비롯한 경합주에서 네.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는 이렇고 그러면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계를 냈냐 이걸 보니까 538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86%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 네. 64.3%인 346명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게임도 반면에 안 되는 거네 그러면 네? 그 정도면 완전히 뭐 압도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은 13%인데 예 네. 예상 선거인단 확보수가 192명입니다. 그리고 네. 미국에서 이제 통계 말고 밖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영국 시사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콜롬비아대 응용통계학센터와 협업해서 마련한 자체 모델 예측치를 보니까 네. 후보별 승리 가능성이 바이든 후보가 91, 트럼프 대통령이 9% 이렇게 나왔고요. 정치 분석 매체죠. 272 win이라는 돼서도 바이든 후보 우세 지역의 선거인단 확보수가 290명으로 매직 넘버 270명 이미 넘었다 이렇게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 163명 그리고 경합이 85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6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 지금 격차가 이제 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격차와 네.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당시 트럼프 후보의 격차가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6개 주의 표심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때는 뭔가 샤이 트럼프라는 게 존재했는데 지금도 지금 현직 있을 것인가? 대통령으로서 지금 4년 동안 거의 활동을 했는데 네. 지금도 샤이한가? 뭐 이런 이제 반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최근 들어온 뉴스 플로우는 이게 뭐 미국 주류 언론이 어차피 트럼프 싫어하니까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주류 언론들이 하는 ABC라든지 CNN에서 하는 데들은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오케이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 전문 매체들 또 해외 언론 이런 데서 이제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네. 조금 다른 결에서 봐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선거 자금이 워낙에 바이든 쪽으로 집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유세를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제일 고민이 지금 자금난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3주 정도 딱 3주 남았죠. 딱 3주 남았군요. 네. 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 하나 더 전해 드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청와대가 네. 좀 협조를 해라. 아, 이렇게 메시지를 좀 냈군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네. 그 어떤 뭐 이 이른바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네. 옵티머스에 관련해서 네. 라임은 돈의 어떤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요 놈들이 이렇게 빼먹었네. 이게 되는데 옵티머스는 뚝뚝 없어졌다라는 게 이제 네. 야당의 이제 주장이고 그게 이제 예, 이른바 정관계로 위해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국감철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국감하면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이 성역 없다, 아,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댓글에 몇 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아니 3프로 TV 정도면 이런 것 해서 보도도 하고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저희가 무슨 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언론을 보고 이제 저 전달해 주는 정도인데 사실 그래서 뭐 새로운 걸 저희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오늘 한 꼭지 하냐면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펀드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사모 펀드에 관련된 거니까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거가 아 펀드 이퀄 주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의 아, 어떤 활성화 스탠스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전례 없이 네. 주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형태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네. 수사해야 된다 또 뭐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이제 논란이 되면은 네. 사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다 증권 투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자본시장 내에 또 쌓일 수가 있거든요. 주식 쪽이 다 이렇다. 뭐 그렇죠. 그런데 네. 옵티머스에 주식 들어간 게 없어요. 이게 옵티머스 펀드는 뭐냐면은 네.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아 그냥 사기예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그 외상 매출금 이제 매출 채권을 네. 짧은 매출 채권을 2% 3% 담아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올리겠다. 여기 내가 주식 사서 펀드 주식 운용해가지고 저 수익 줄게 이런 펀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펀드라고 해서 네. 물론 이제 뭐 주식형 펀드에서 사고 치고 뭐 이런 거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옵티머스 펀드 옵티머스의 본질은 주식 시장하고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사모 펀드라는 게 어쨌든 증권 회사를 통해서 팔리고 또 뭐 뭐 증권맨들도 여기 뭐 이런 호명이 되다 보니까 네. 아니 가뜩이나 이제 조금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예 그런데 정작 까보면 뭐 현물 주식은 관련도 없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려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종결해야 된다. 네 예, 속도를 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자꾸만 이런 것들이 건전한 자본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는 어떤 그런 큰 흐름에 저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또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금융정책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주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의 어떤 기존의 스탠스가 후퇴하거나 아니면 왜곡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이거는 극히 일부의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벌인 그리고 안 해도 주시장 지금 현재 상장 주식하고 관련도 없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구분해서 보고 뭐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지시 네. 여부와 관련 없이 속도감 있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명명백백하게 네. 밝히고 규명을 좀 해서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 주시장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네. 심리적으로나마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 자꾸 터지면 거봐, 뭐랬냐, 주식은 다 그냥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걱정이 그거예요. 네, 위에서 그냥 다 해먹는 그러니까 사람 따로 가뜩이나 있고 가뜩이나 무슨 뭐 일부 네. 종목에 뭐 버블이 있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주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봐라 이거 뭐 어? 윗대가리들이 다 해먹는 거고 니네는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우리 이야기꾼 아주 재밌는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아, 그 전에 네. 미국을 연결해 봐야 되겠죠. 아, 미국 연결을 합니까? 네, 연결이 지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세요. 미국 형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